미래는 건강한 어린이들에게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족학교가 그림대회를 엽니다. 어린이 건강보험법 연장 축구 캠페인을 진행 중인 민족학교는 이번 그림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이반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. 참가 자격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까지로 다음 달 21일까지 작품과 함께 응모 신청서, 동의서를 민족학교로 보내면 됩니다. 수상작 50점은 내년 1월 미 연방의회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두 차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